소금입니다. 저는 눈치가 되게 오랜만이죠. 잠시만 죄송해요. 일단은 제가 오늘은 순간접착제가 아닌 글루건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글루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끊어보려고 해요. 안색기 상자부터 만들 건데요. 끈으로 손잡이부터 만들고 이 바깥에는 미리 구비에 종이 잘라낸 게 있어요. 이거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. 갑시다. 만들기 박스 완성. 테이핑은 다 했지만 그래도 고정할 때 부분 부분 다행히 글루건이 있어가지고 고정이 잘 돼서 좋았고, 보시면 미니언즈 그 아까 박스 잘라 붙이고 얘도 뭐지? 순식에 붙였습니다. 커피 잔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글루건으로 붙이느라 순간접착제만큼 생각보다 꽤 단단하고요. 순접만큼 단단하진 않아요. 그리고 맨날 순접 쓰면 여기 종이 젖어가지고 단단해지고 막 좀 그랬잖아요. 감쪽까지 쓸 수 있어. 외국 언니들이 왜 항상 만들 때 글루건 쓰는지 알았어요. 생각보다 잘 꾸몄죠? 이렇게 아깝게 나는 좀 귀여운 종이를 붙여서 그런 단단한 박스 예쁘게 만들어보세요. 보시면 저 이렇게 만들기 재료. 이것도 알리에서 UV 레진. 아, 이거는 남은 건전지 안 쓰는 거. 이거는 식어야 돼 갖고 놔둔 거고요. 가볍게 만든 용도. 이거 키링 만들 때 팔찌 같은 거 만들려고 놔둔 거고. 노끈하고 해가지고 손목도 모양도 붙였어요. 귀엽죠?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맞다, 제가 뭘 까먹었나 했는데 또 따로 붙일 게 있어요. 잠시만요. 여러분 꼭 글루건 하세요. 접착제보다 티도 훨씬 안 나고. 이거 쇼파베개, 쇼파베드 베개인데 뜯어졌었거든요. 순접으로 붙였다가 떨어졌어갖고 곤란했는데 되게 새 거예요. 수건 보시면은 전체 깔끔하게 붙었습니다. 요거는 상품 샀을 때 같이 온 담요인데 커버로 괜찮을 것 같아서 쇼파베드에 깔아줬어요. 깔끔하죠? 이거 꼭 사라고 하는 이유. 제가 최근에 보면 태블릿이랑 그 기계 보관하는 거치대, 거치대, 거치하는 거치대인데요. 미니언즈 그 예전에 메가커피 사서 샀을 때 틴케이스 이벤트로 파는 게 있었거든요. 랜덤으로. 그때 이제 자석으로 붙이는 앤데 얘가 세트예요. 좀 미니언즈 영화 안 봤을 때 이거 뭔지 몰랐는데 그 사고 나서 뒤늦게 영화를 봐가지고 뭔지 알았어. 꿰매고 다니는 곰돌이거든요 얘가. 근데 자석에 붙이면 떨어지잖아요. 어쨌든 틴케이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겉이 작거리고. 그래서 거치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우드라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붙여봐야죠. 붙였는데 세상에 너무 귀여운 거 있죠. 근데 순접은 나무도 상하고 이러는데 얘는 글루건이라 잘 안 떨어지는데 열 때문에 붙어서 굳어가지고. 근데 또 뗄 때는 겉머리 확 뜯으면 떨어지니까 긁어내면 또 긁어지거든요. 좋아요. 여러분 꼭 글루건 하세요. 너무 좋습니다.